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핵심 접지 기술에 대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끝내고 병원 접지를 가지고 병원 측 병원의 특성에 맞는 그 접지 설비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문제점이 현재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접지 강의가 총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핵심 접지 기술의 마지막 강의가 되는데 조금 지루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강의가 요 수식 그 전개되는 부분이 좀 몇 개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좀 이 테이프를 보시면서 판서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노트에다 표기를 하고 따라 들어오면서 제 강의에 대한 그 이해를 돕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편 강의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지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부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테이프에 보시면은 이 방구형 접지전극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방구형 접지전극이라는 게 도대체 그럼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땅에 방구형으로 되어 있는 게 어디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지에 그냥 방구형으로 이렇게 묻어 있는 접지가 어디냐? 그럴 수 있는데, 실제 단독 접지는 전부 다 방구형으로 보는 겁니다. 단독 접지가 이게 접지봉이 이렇게 묻혀 있으면은 이 부분은 전류 방사를 이렇게 라운드로 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그 접지극은 이 반구형에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독 접지의 저기는 전부 다 반구형으로 봐야 돼요. 이제 그 뒤편에 나오겠지만 정말 접지형 반구, 이 접지부봉은 이런 구형을 계속 일렬로 나와가지고 구형을 일렬로 놓아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그 접지봉에다가 치환해서 계산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 방구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접지봉을 치환해서, 그러니까 건물도 이렇게 사가구되어 있는 건물이 이렇게 대지에 이렇게 묻혀 있으면은 이거 접지 계산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사가구로 이렇게 라운드로 치환을 한다고요. 치환을 해서 이 방구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방구형 전극을 일단 이론적으로다가 나타나는데, 수식 전기로부터 살펴보면 지금 만약에 이런 방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방구가 있어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은 이 전류 I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면적으로 다 분산이 되니까 이 전류를 면적으로 다 나눠주는 값이 전류 밀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고유저항 ρ가 있으면 이 고유저항에다가 전류 밀도를 곱하면은 여기에 전압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무한대점으로부터 이 안쪽에 요 부분까지, 여기 A점 오기 전까지, 여기 X점이죠, X점. 여기 A점이고 요 부분까지는 이거 X로 보면 이 X점까지의 미분된, 여기 이제 이 적은 면적을 이제 DX로 잡아가지고요. 여기에 부분에 대한 전압을 재가지고 이걸 전부 다를 재면, 전부 다를 적분을 하게 되면 전체의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전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 치가 얼마나 나오냐면 2파이 X분의 ρI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안에까지 이 DX거리 거리가 아니고 이 A 바로 점까지 들어오면, 이거는 여기서 요게 좀 식이 틀렸는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A까지입니다. A. 그러면은 요게 2파이 A분의 ρI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에 차를 빼면 차가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에서의 전위 경도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전위 경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X 거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고 A 거리를 여기서 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X 거리까지 오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온 부분이죠. 다시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여기까지 온 부분에 DX로 적분한 치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여기까지 온 부분에 적분한 치를 이것에서 이걸 빼준 나머지 값이 이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제 구형 접지전극은 땅에다가 이런 구형 전극을 넣었다고 그래요, 만약에. 구형 전극을 넣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그 여러분들 판서를 좀 해오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대지 표면에는 이 위에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있어요? 이게 전개가 형성이 되려면은 서로 어떻게 있어요?
전화가 반대편에 있어야 이게 성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쌍극자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지 표면에 없는 경우, 없는 경우로 보고 두 개의 이 가상 전극이 있는 것으로 가정해가지고 계산해도 이게 같은 의미가 된다.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Vx는 마이너스 무한대도 y까지. 그래서 로 i의 4파이 y 자승의 dy 이렇게 식을 볼 수 있고요. 요것은 v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y까지 로 i의 4파이 y 자승의 dy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요것과 요것을 두 개가 다르니까 두 개의 합을 보면 두 개의 합을 보게 되면은 요거는 로 i의 2파이 y 볼트가 되고요. 요걸 좀 풀어보면 로 i의 2파이 루트 x 자승 플러스 h 자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즉 뭐예요? 여기 잘 보세요. 앞에 부분에 가서 반구형에서는 즉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전극의 크기예요. 이게 전극의 크기죠. A는 전극의 크기니까 여기 바로 옆에가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있게 되면 보폭전압이 이 옆에가 가장 크죠. 가장 붙을수록 가장 큰 거예요. 지금 이 형은 바로 옆에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때 보폭전압은 낮아요. 그죠? 어느 정도 일정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주 보폭전압이 크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럼 이렇게 하는 데는 뭐예요? 이거 메시 전극 아니에요? 메시. 메시로 하면 이 형태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는 어디다 까니까? 대개 변전소 깔죠. 변전소는 메시 전극을 깔면은 어떻게 됐어요? 전위 경도가 일정한 메시 전극이 들어간 지점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이 지난, 예? 접지 도선이 들어간 곳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이 지난 다음에 어떤 거리를 가진 데서 가장 큰 전위 경도를 나타낸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변전소를 설계할 때 이것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변전소 1호사 변전소 설계할 때요. 메시 전극을 접지 설계하면 이렇게 설계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쭉 이제 전극 메시 전극을 이렇게 깔잖아요. 깔아요. 깔고 여기에서 들어오고요. 여기에서 들어오고 여기에서 들어오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면은 이쪽 사각 모서리 쪽에다는 저 메시를 굉장히 조밀하게 또 갑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것은 뭐냐면 이때의 전위 분포가 전위 상승이 요 지점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사람이 노출이 돼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보폭전압이 걸리게 되면 이때는 차라리 여기 붙어있는 게 적은 게 아니라 여기 떨어져 있는 것이 크니까 이 부분에 메시를 아주 의도적으로 사각에다 더 깔아주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 이런 이론에 근거해서 이렇게 깔아주는 거란 말이죠. 이 식은 이제 앞에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을 수식화로 해서 나타내서 가장 전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좀 떨어져 있는 곳, 조금 떨어진 곳에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부분을 수식으로다가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돼요? X가 H의 루트 2H일 때 가장 높게 전개가 걸린다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요 식에서는 요 책에서 여기 좀 틀려서 요 부분에 대한 수식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더 공부하실 분들은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꿔주냐면,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X에서 A까지,
로 I 4파이 Y 자승에 DY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2H까지 로 I에 4파이 Y 자승에 DY는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맞아요. 봉용 접지 정극은 지금 이거는 어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만약에 이런 그 접지봉을 박았잖아요. 이렇게 접지봉을 박았으면 이 접지봉을 해설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이런 동그란 봉용 접지 정극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본 겁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하나를 베타와 알파 각도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기준점으로부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분한 전압을 전부 다 적분하게 되면 미분한 전압 양을 갖다 다 전부 다 적분하면 이 전체가 나오겠죠? 전체가. 그런 식으로 다 전개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나온, 그 다음 식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 그 다음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결론식으로 보게 되면은 몇 개로 짜기느냐, 몇 개로 짜기느냐에 따라서 지수함수적으로다가 이 뒷부분 함수가 변하고 2파이 L에 비례 반비례 해가지고 V가 결성이 된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파라미터는 지수함수적으로 변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지 전위 경도를 보게 되면 이거는 저기하고 봉용하고 똑같죠. 그 반구용하고 같죠, 그죠? 반구용하고 똑같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건 이론적으로 다 내려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건 계산치는 이렇게 나는 내려가고, 실제 측정치는 이렇게 급박하게 전위 경도가 생긴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L의 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간략식으로 보면 V0는 로 I의 2파이 L의 지수함수의 A의 2L.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거는, 잘 보시면은, 이 접지봉이, 이 대지 표면까지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깊이만큼 쭉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와 있을 때 대지 전위는 이런 식으로 된다. 상당히 앞부분과 비교해 보면, 이거는 급박하게 대지 전위가 떨어지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이 접지봉이 만약에, 이렇게 깊게 묻어가지고 이걸 부도체로 해서 이렇게, 올려왔을 때는, 대지 전위 경도가 상당히 그 완만하게 내려가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직선형 접지 전극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매설 지선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어떻게 돼요? 이 절연전선을 놔가지고 나동선을 쭉 이렇게 포설한 경우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설 지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매설 지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만큼 깊이 들어가가지고 로의 고유조항을 가진 상태에서 L만큼 넣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돼요? 일정한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최대 전압을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보폭 전압도 이때가 최대 전압을 나타내겠죠. 그렇죠? 지금 이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론치라고요. 이론치. 그런데 실제 전압 떨어진 건 이렇게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나타난 것이 앞에 이 부분이 있고 나머지 지수함수적으로다가 이렇게 영향을 주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접지전극 주위의 전위로 보면은 이 접지전극이 판형 또는 격자형으로 돼가지고 돼 있으면 여기는 전위 차이가 없겠죠. 그럼 이것부터 떨어진 부분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전극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내부의 전위차는 거의 없는 거로 보는 겁니다. 여기 내부의 전위차는 거의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메쉬로 해가지고 이렇게 메쉬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걸 라운드로 치환을 해가지고 라운드의 접지극으로 만약에 보면은 이 안에서의 전위차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있죠, 이게. 왜냐면 메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전위차가 나오죠. 예? 그런데 여기는 거의 전위차가 없다고 보고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그 길이에 따라서 전위 경도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 깨끗하게 본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금속체 다른 구조물에 독립 접지가 돼 있다고 보면 여기는 요만큼의
델타 V만큼의 전압이 걸 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접촉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사후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경우에 이 사람한테는 요 델타 V만큼의 전압이 인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접촉 전압의 감소 대책으로는 그 망상접지가 가장자리 깊게 배설하고 거기에 자갈 콘크리트 아스팔트 이거는 이제 반사 개수를 줄이기 위한 거죠. 개수를 줄이기 위한 것. 그 다음에 금속체 울타리나 구조물은 이제 이걸 그 여기 그 있는 경우에 지금 그 접지 전국 주변에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그 단독 접지를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잘 보실 것이 이 단독 접지라는 거는 이 부분이 전압이 인가된다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전압이 인가되는 상황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좀 줄이려면 연접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인가된 전압이 여기 그 근처에 전압이 인가된 어떤 도전체가 있어가지고 주위를 지나간다든지 하게 되면 이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그 접지 전극의 접지 저항을 보면은 항상 우리가 쓰는 것이 방구형 접지 전극의 그 접지 저항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건 DR은 이 부분은 이제 파라미터를 로에 A의 L과 같은 파라미터로 보시면 되죠. 이건 면적이고 이건 길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구형이 요 A의 반지름을 가진 것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있어요? 이걸 두 개의 면으로 봐서 이걸 DX를 이 DX의 거리만큼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DX의 거리만큼을 2파이 X 좌석에 어떻게 돼 있어요? 면적으로 나눠준 것에 로를 곱한 것으로도 우리가 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R을 가져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DX를 제로에서부터 A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2파이 A분의 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걸 이때 저항을 가지고 우리가 도출을 시키면은 우리가 이렇게 요 3-27처럼 우리가 도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구형일 때의 우리가 전위 경도를 보게 되면은 대개 우리가 일반적인 평상시 사용되는 이 반비례적인 그 패턴으로다가 이렇게 쭉 전위가 떨어지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죠. 또 구형 접지 전극은 이제 만약에 구형 접지 전극을 그 기하학적으로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저항치를 구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그 무한히 깊게 이 아주 균일한 토양에 무한하게 깊게 들어가 있는 구형 접지 전극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 대지 표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주 깊게 이런 구형 전극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여기 접지 전극이 전연체로 돼가지고 이놈이 완전 자유 방사를 하는 거예요. 그 무한히 깊은 데서 이렇게 될 경우에 이거 우리는 조금 전에는 방구형으로 봤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반사되는 부분을 봤고 이거는 깊게 들어가가지고 무한히 깊은 데서 이렇게 완전 방사를 이룰 때의 그림과 그때 저항을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제 만약에 이런 구형 그 접지 전극 A라는 것을 가진 접지 전극이 있으면 이 길이의 40배 정도 되는 깊이에다가 매설하는 경우에 거의 한 1% 정도 1% 정도의 접지 저항의 증가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봉형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좀 살펴봤죠. 그래서 지표면 바로 돼 있는 경우하고 지표면에서 H만큼 들어가 있는 경우에 두 가지로 나타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봉형 접지 전극의 매수 대표적인 접지 계산식을 보게 되면 지금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죠. 그래서 IEEE에서 채택하는 식은 이 식을 권위 있게 생각해가지고 IEEE에서는 이 식을 채택하고 있고 지금 이 식은 실험식마다 다른데 이건 일본 다나카 유키라는 학자가 발표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이런 그 앞에 이렇게 봉용에 대한 그 지표면과 지표면 깊이 들어가는 식에 대한 부분도 학자에 따라서 IEEE에서는 이 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 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정확하냐? 그것은 그 파라미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로 다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접질은 어차피 출발점서부터가 exactly, non exactly.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정확한 부분은 추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근접하는 그 상태까지 가서 그것이 검증된 그 실험지과 그 다음에 측정된 결과치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형 접지 전극이라고 하는 거는 선형이라고 하는 직선형 접지 전극을 이렇게 쭉 지표면 근처에다 묻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두 사람의 식이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용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시고요. 이럴 때의 전위의 경도는 어떻게 되느냐. 약 3-40m가 넘으면은 3-40m가 넘으면은 접지 저항이 포화돼가지고 저항이 포화돼서 돼요. 감소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지금 직선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 그래프를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환영 동그란 라운드로 해가지고 묻었을 경우에 이때의 접지 저항치를 내는 식이고요. 이건 이제 관련 학자들이 실험식을 낼 수도 있고 도출해가지고 측정해가지고 맞아떨어졌다 해가지고 이걸 그 IEEE에서 이 관련 여기 나와 있는 식들은 전부 다 IEEE에서 얘기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리고 이것에 의한 그 전위 경도의 감소 패턴은 이렇다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L자형 접지전극을 하는 경우에 Y로 하는 경우에 이걸 4방향으로다가 접지선 매설지선 넣는 경우에 이걸 6방향으로 매설지선을 하는 경우에 지금 8방향으로 하는 경우에는 많은 식들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저항이 L방향으로 하는 경우에 이게 L방향입니다. 이게 L방향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3방향이고 이게 4방향이고 이것이 6방향이고 이것이 8방향으로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8방향으로.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 방성을 많이 할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이건 L이고 이게 3이고 이게 4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많이 할수록 이 숫자가 4, 8, 6, 8, 12, 16으로 다 증가되니까 이놈이 증가되니까 이 R은 당연히 감소될 거예요. 나머지는 지수 함수적으로 이 파라미터에 의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큰 영향을 많이 영향은 주긴 주지만 미미하게 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주는 거는 상당히 큰 거는 4, 6, 8, 12, 16이라는 이 숫자가 확실히 여러 개의 방성을 하게 되면은 저항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성 매설지선에 L형과 3방향, 4방향일 때 떨어지는 부분, 6방향과 8방향일 때,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L형, 3방향, 4방향은 굉장히 급작스럽게 떨어지는데, 예? 전압이. 지금 6방향과 8방향은 서서히 이 전위 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볼 수 있다. 두 개 보면은. 지금 앞에서 계속 본 것처럼 망상에 대한 계산식, 이것도 여러 학자에 따라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는 변전소나 이 발전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각을 라운드로 등가화시킨 식이 지금 이 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망상에서는 접지 전극에 대한 그 식을 이렇게 저항식을 구하는 식들을 이제 두 학자가 얘기하고 있고 이건 경험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험식. 본인 그 이 학자가 많은 실험식을 한 결과 실험을 해본 경우가 이런 경험치를 얻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상은 우리가 보면 이렇게 동그란 판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이걸 접지점으로 쓸 때 이 부분은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뒤메우기를 할 때 이 판 다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파가지고
느서 대목이라면 이게 접촉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쓰질 않고요. 이걸 이렇게 파서 넣고 여기 대목이라는 방법, 이에서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접지전극은 이런 사각형의 접지전극, 판형 접지전극을 넣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식이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 2파이 b분의 로에 지수함수적으로 4분의 4b로 가는 부분이 상당히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높다. 띠 모양의 접지전극은 여러분들 책 10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 판형으로 돼가지고 이 부분을 절연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그 접지 방식인데 이 방법이 항상 좋은 거는 이 접지 과도 특성이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당히 이 과도 특성이 좋다. 그러니까 사고 치각줄로 흘렀을 때 이 접지장이 싹 올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일반 변전소 뇌접지에서 상당히 좋다. 이때 G 파동 임피던스는 C분의 L 해가지고 이 특성이 가장 좋은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지전극을 이렇게 형태를 많이 이렇게 변화를 줬을 때도 이 식에서 의미하는 바는 뭘 주냐면은 임의 형상도 보통 4% 이내에 저항 값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 감소시키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상을 많이 해가지고 막 그 접지 저항치를 내리기 위해서 형상을 많이 변해줘도 4% 이내에 접지 저항치를 내릴 수가 없는 부분을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보면은 심매설 봉상 접지 전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타공법. 매설 깊이는 깊으면 깊을수록 좋거든요. 접지는 이게 심매설 봉상 접지가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볼링으로다가 깊게 뚫어가지고 깊게 뚫어서 접지봉을 여기다 넣고 여기에 접지 그 물질을 채워서 넣는 방법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m를 뚫어가지고 넣었을 경우에 100m의 길이를 갖다 넣었을 경우에 100m의 길이를 똑같은 접지봉을 넣는데 아주 깊이 묻었을 때하고 얇게 묻었을 때하고는 두 배 차이가 있거든요. 그냥 100m를 깊게 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10m를 하나는 10m의 접지전극을 한 50m 간격으로 50m 깊이 넣고 만약에 하나는 10m를 뭐 한 2, 3m로 해가서부터 2, 3m서부터 10m로 집어넣었을 경우에 이게 접지전극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깊게 묻을수록 상당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부제로 봤어요. 여기서는 수식은 그래프를 나타내고 그래프는 수식을 설명하고 이겁니다. 그죠? 수식은 대개 경험치, 이론치를 이 많은 학자들이 도출해낸 거예요. 그 풀이하는 과정들은 지금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인 기본적인 접지에 대한 개념이 전부 다 정리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IEEE 강의하고 핵심 접지하고 그래서 조금 이게 비디오 테이프라 쌍방이 아니고 일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강의하는데 상당히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테이프를 자주 보면서 좀 보완을 하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